신민아, 소지섭, 견미리, 제니, 현대, LG, 두산, 한진, 금호,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까지. 아니, 여기 뭐가 좋길래 그렇게들 보여 살지? 제가 꼽은 이유는 세 가지. 차근차근 빌드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 네이버 매물 이상하게 토지가 많은데 전부 중복 매물로 보여지네요. 대지호가 평당 7천에서 9천, 그러니까 130평이면 105억에서 125억. 역시 강북 4대 부촌 이름값 하네요. 참고로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당 6,200만 원. 지금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그리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남산의 배산, 한강의 임수, 좌청룡 우백호,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명당터죠. 자, 별들이 모여 사는 이유, 시작부터 하나 나왔네요. 바로 이렇게 명당이 먼저 불렀으니까 땅이 사람을 부른다는 말, 바로 이런데 써야 제격이죠. 조금 더 볼까요? 바로 이 매봉산 끝자락부터 딱 한강까지 경계고요. 마을 모양은 강 따라 길쭉한 형태, 향은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동향이네요. 또 한강과 대로로 둘러싸여 있어 이름은 용산이라곤 하나 다리거나 압구정 생활권이 더 편한 자리입니다. 아, 확실히 동네가 좀 오래되긴 했네요. 이렇게 막힌 도로, 막다른 골목 이런 것들 사이사이 이렇게 보이네요. 토지 이력을 보면 필지 분할과 합병이 주로 7, 80년대 있었습니다. 그 얘긴 동네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라는 뜻이죠. 여기 2008년 사진을 봐도 거의 변한 게 없죠. 마을 위쪽 단국대 자리가 아파트 단지로 변한 거 빼고는 말이죠. 주변 개발, 한남 뉴타운, 2003년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PF 시장 경색, 공사비 인상 여파로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조차 수주를 꺼리지만 한남 뉴타운은 예외다. 워낙 입지가 좋은 분양 흥행 보증 수표 지역이라 건설사 수주 경쟁이 볼만해졌다. 또 3구역, 그러니까 오늘 답사지와 가장 가까운 동네는 이미 90%까지 이주를 마쳤다고 하니 진짜 5년 뒤엔 확 달라질 주변 모습 살짝 기대가 되네. 이제 마을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으리으리한 저택들로 분위기를 확 휘어잡고 있죠. 땅값이 비싸도 워낙 비싸서요. 단독은 별로 없고요. 주로 근생이나 고급 빌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건물들 흡사 평창동 성북동을 연상케 하는데요. 거기에 비해 마을 규모는 상당히 작고요. 길폭도 좁고 도로도 길쭉하니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약간 패스츄리 빵 단면 같다고나 할까요? 아, 지금 경사가 높은 곳은 꽤 높습니다. 한 저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도도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살살 가야 돼요. 맞습니다. 사람 돌아다닐 길이 마땅치가 않죠. 차 한 대 오면 무조건 뒤돌아보고 옆으로 비켜서야 합니다. 하긴 이 동네는 영 산책할 만한 곳은 못 되긴 해요. 조금만 걸어 다녀도 어디 가세요? 무슨 용무시죠? 말씀하고 들어가셔야죠. 저 같은 일개 아저씨한테 참 관심들 많더군요. 갑자기 여기 뜻밖의 계단이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까 올라왔던 그 길하고 연결되네요. 오래된 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좁아서 위험한 길, 잘 가다가 갑자기 턱턱 막힌 길들이 수시로 튀어나오더군요. 너 거주자 아니야? 그럼 차로도 걸어서도 들어오지 마! 마치 마을 전체가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기분. 야, 진짜 조망 하나는 최고입니다. 저쪽에 한남대교, 저기 동호대교, 마침 지하철도 지나가네요. 저쪽에는 제1롯데월드타워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 동네 교통은 어떨까요? 바로 아래 한남대교와 경의선 철도가 쭉 이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진출입도 식은 죽 먹히죠. 강남역 20분 5.2km, 여의도 25분 11.7km, 서울시청 18분 5.9km. 게다가 이 일대를 이른바 공관촌이라 부를 정도로 각국 대사관저, 외교관저가 둘러싼 형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재계 스타들, 연예인들 주 활동 범위가 이렇게나 가깝습니다. 직주근저 편리한 교통, 이것이 별들이 모여 사는 두 번째 이유죠. 인프라, 뭐 여기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데니까 따질 건 따져보자고요. 마을 가장 초입의 편의점 하나, 마트 하나, 성북동, 평창동하고 똑같습니다. 종합병원은 순천향대병원 7분 1.2km, 쇼핑은 강 건너 압구정 현백, 차로 고작 11분 4.3km. 경사 높이가 살벌합니다 진짜. 와, 더 크고 더 높이! 이 비싼 땅에 저 높은 기초에 저런 집들을 올리려면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마치 공작새처럼 서로의 깃털을 뽐내며 새해를 과시할 만한 곳, 대한민국에서 여기만큼 확실한 곳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별들이 여기 모여 사는 세 번째 이유.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독서당 소공원입니다. 뭐 이런 공원들이 중간중간에 하나 두 개씩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화장실이 없네요. 아 급한데, 이쪽에 군데군데 숲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 매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차들이 워낙 많아서요. 코가 아프네, 코가 아파. 저녁밥 딱 먹고 걸어서 소화시킬 만한 공원이 꼴랑 두 개. 대기질은 한 달 평균 AQI 지수 좋음과 보통 사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안 좋은 걸로 나오네요. 역시 제 코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 교육도 좀 아쉽습니다. 아이 혼자 걸어서 갈 만한 학교가 주변에 없네요. 가장 가까운 곳이 6분 1.5km. 하하 맞다 맞다. 여긴 기사님이 픽업해 주거나 아예 그냥 해외로 빼면 되지. 한남동 거대그룹 총수 일가, 유명 셀럽들, 심지어 대통령 내외까지 사는 동네. 실제로 답사를 돌며 자잘한 견제들이 좀 있었고 또 리뷰를 하면서도 내내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 기준은 한결같죠. 투자가 아니라 거기 사람이 들어가 살만한가? 그렇게 봤을 때 장단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혹시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